영화 택시 운전사가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다. 택시 운전사는 25일 저녁 8시 40분부터 SBS를 통해 생중계된 제38회 청룡영화상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로써 택시 운전사는 최우수 작품상, 남우주연상, 음악상, 최다 관객상으로 4관왕을 누리게 됐다. 감독상은 영화 I Can Speak 김현석 감독이 수상했다. 남녀주연상은 영화 택시 운전사 송강호와 I Can Speak 남은희가 각각 받게 됐다.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은 각각 영화 범죄도시 진선기와 더 킹 김소진의 품에 안겼다. 청정원 단편 영화상은 영화 데자부 곽은미 감독이 받았다. 스태프들의 수상도 이어졌다. 영화 남한산성 황동혁 감독이 각본상을, 영화 군함도 이후경 미술 감독이 미술상을, 영화 택시 운전사 조영욱 음악 감독이 음악상을, 영화 더킹 신민경 편집 감독이 편집상을 받았다. 영화 불안당의 조형래 촬영 감독과 박정우 조명 감독이 촬영 및 조명상을 수상했고, 영화